이거는 고방이랑 그래서 시트에다가 C1을 20분 넣고 아쿠아 프로틴에 이석화탄을 넣어서 그래서 고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녹화합니다. 이렇게 녹화하고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볼륨을 높이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카의 롱아이롱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고추파트 13mm로 뿌리 한번 살짝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6mm 네, 이렇게 해서 자, 블러브가 45도 하나, 둘, 셋, 넷 돌리신다면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로 라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륨 매직도 그러니까 볼륨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볼륨을 낸다면 피카에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두드리시고 살짝 다시 이렇게 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요?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고기만 살짝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뿌리 살리기 옆사이드입니다. 40파트입니다. 자, 글러브는 45도.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세요. 자, 피카는 이렇게도 살지만 피카의 장점인 더블 살리기입니다. 16mm.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15mm입니다. 15mm로. 자, 그냥 우리가 볼륨 매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살짝 웨이브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걸 하기에는 롱 아이롱이 맞는 것 같아요. 쉽고 빠르고. 네, 이렇게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 살릴 부분과 일정 위치에 연결만 하시면 쉽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샴푸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볼륨감도 있고 좋아요.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륨 매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구단발로 커트를 치고 나니까 머리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라고 나와서 C2에다가 C1을 20%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프로틴 A 3% 넣어서 믹스 했어요. 이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연나 보실 때 힘들게 보지 마시고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크는 쉽게 간단하면서 할 수 있어요.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콜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털이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볼륨 매직 쪽에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안 해도 되겠죠. 결을 잡기 위해서 PB에다가 캐라틴과 캐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믹스했습니다. 그래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2차 연화도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전에 놓고있던 홍대를 걷어내 주시고요. 그래서 5분 잠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스파트. 네. 자, 45도. 하나, 둘, 셋.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요. 글러브가 45도에 갔어요. 하나, 둘, 셋. 살짝. 이 상태에서 빼시고요. 자, 16mm가 더블로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살짝. 네,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바퀴 반 정도. 뿌리 살립 부분과 아이롱을 한 이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볼륨감을 주시면 예쁘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8mm입니다. 자, 칩도 13mm로 하나, 둘, 셋 라고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세요. 글러브를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빼세요. 그냥 안 살았죠? 속성으로 그냥 볼륨 매직 들어가겠습니다. 꼬리 살리신 상태에서 자, 19mm를 한 바퀴 반. 그래서 끝으로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그죠? 해가지고 이렇게 빼세요. 하셔도 좋은데 더 잘 보이죠? 조금 더 볼륨을 줄여서 볼륨을 줄이고 꼬리 살리시는 그 위치에서 와인딩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살짝 하시면 더 많이 결도 잡히면서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팀장을 겹치셔가지고요. 예, 잭을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롱,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펄감이 균일하게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아마 디지털 펌이나 직공하실 때 연예인 펌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초씩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왔어,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떨어졌네? 그러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빼주세요.